민호 화진포 4월 15일 10시 밤 10시입니다. 산투망 해가지고 산투망 해서 지금 잠깐 잡고 온 겁니다. 뭐 많이 치진 않았는데 한 2시간 정도? 2시간 쳐가지고 대전을 딱 했습니다.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한 30마리 정도 되네. 30마리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청어입니다. 청어. 청어. 와, 사이즈 봐. 청어는 죽어도 회를 떠먹을 수 있고 아다리가 안 걸린다 합니다. 청어는 죽어도 회를 떠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즈 다 되잖아. 우와, 아빠네. 와, 거의 진짜 붕어급이다, 붕어급. 와, 살벌해, 이거. 두툼해가지고. 우와. 진짜 토끼끝이라네. 우와. 야, 이거 회 떠먹어도 진짜 기가 막히겠다. 자, 저는 이 전어. 회장님한테 기부하고 갑니다. 화진포에 대전어가 없다고 막 다 그랬는데 제 한 뼘이 23cm 정확히 23 27 27 정도 되네. 사이즈 27 사이즈 대전어 포항에서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대전을 잡고 나서 나눔하고 다시 포항으로 내려갑니다. 어, 진짜 맛있다. 탱탱하다 진짜. 이상 4월 15일 화진포에서 또다시 성공을 했습니다. 대전어 성공하고 집으로 복귀합니다. 이상 포항 괴물이었습니다.